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위치는 일단 똑같이 나왔네요. 먼저 보시는 진영, 한신 쪽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KT 점프로 테란, 사신테란이라는 아이디로 아프리카에서는 좀 더 유명한 선수죠. 사신테란, 김태형 선수의 진영. 한신, 노란색 테란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진영입니다. 7시 쪽에 위치한 선수, STX 점프로 저그 조일장 선수의 진영. 7시, 빨간색 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조일장 선수가 딱 10드론, 그쵸, 스푸닝을 딱 가져갔었는데 김태형 선수의 SCB가 조일장 선수 본진에 도착을 하자마자 김태형 선수가 장렬하게 런처팅을 보여주면서 아주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경기 다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결승 안 해요 오늘? 선수들이랑 일정 조율 중이고 결승 일정 나오면 방송국에 공지합니다. 아휴, 왜 이렇게 매니저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요, BJ가 해설도 하고 옵저빙도 하고 뭐 대답도 하고 다 하는 거지 뭐. 조일장 선수 빌드를 살짝 바꿨어요. 김태형 선수 이번에도 일단 그쵸, 조일장 선수의 빌드에 맞춰서 지금 빌드를 가져갈 생각으로 정찰을 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마당, 12전은 앞마당인 걸 확인을 하자마자 김태형 선수 빠른 앞마당을 선택을 합니다. 이러면서 조일장 선수 빠르게 지금 성가스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뭐 가스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 김태형 선수는 노벨럭 더블로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는 선택. 네, SCB 타이밍으로 확실하게 조일장 선수의 빌드에 좀 맞춰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김태형 선수 아까 지금 드랍 전의 경기부터 살짝 그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었어요. 네, 조일장 선수 가스 빠르게 채취하면서 스포닝풀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트웨처리에 좀 빠른 뮤탈리스크 부분으로 좀 방향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김태형 선수 본진 쪽 베럭스 투베럭까지 늘어납니다. 아, 네이버임다님 별풍 10개 감사합니다. 그쵸, 바로 지금 완성되자마자 선레어 찍어주고 바로까지 찍어주는 모습. 조일장 선수 가스 빠르게 채취한 부분이 어느정도 일단 초반에 생각한 그쵸 트웨처리 저그링 뮤탈리스크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일단 빌드를 가져가기 시작을 한것 같은데 김태형 선수가 어쨌든 SCB로 계속해서 꼼꼼하게 지금 조일장 선수의 본진 쪽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태클을 선택을 하는지, 뭐 저글링은 어느 정도 찍는지 이 부분을 좀 예측을 해야 입구 쪽에 뭐 벙커라든지 이런 부분 심시티를 해주면서 좀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도 경기 운영 꼼꼼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4강에서 김태형 선수가 김현 선수를 상대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허무한 경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조일장 선수와의 3, 4위전에서는 뭔가 한방 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일단 저글링은 소스만 찍어둔 채 4기 정도 찍었죠. 조일장 선수 드론 충분히 좀 보충을 해주고 있고 김태형 선수는 앞마당 쪽 일단 심시티를 건설하면서 일단 자원 채취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 지금 투베럭에서 아카데미 올라가기 시작하고 SCB는 장렬하게 전사를 함과 동시에 스파이어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박신혜 설장님 병산 씨발게 감사합니다. 앞마당 쪽 스파이어 올라가기 시작하고 왜? Musical pitches do not exceed 5. Yet other variations cannot be heard. Colors do not exceed 5.
yet other variables cannot be seen. Tastes do not. 아니 왜 이래 이거 화면? 아니 내 화면에서 계속 이게 멈춰 내 방송 화면이. 아 그래? 안 멈추면 다행이고. 당황스러운데? 아 그래요. 시청자 분들 안 멈추면 됐어요. 조장 선수 스파이 올라가면서 트윈미터 준비하고 빠르게 3회슬 지금 삼가스 멀티 쪽에 해처리 늘려주기 시작합니다. 김태형 선수는 최대한 지금 알아요. 조회장 선수가 어느 정도 빌드를 가져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매치 포인트 자체가 저그가 트윈미터를 쓰기 워낙에 좋은 맵이라 김태형 선수 과연 얼마나 탄탄한 대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스파이 완성됐고 뮤탈리스크가 찍혔고요. 엠베에서 업그레이드 돌아가면서 이제 서서히 지금 터렛 공사가 조금 진행이 될 타이밍인데 저 앞마당 쪽 터렛 공사 되면서 분진 백업 근처에도 터렛을 꼼꼼하게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 마리는 일단 언덕 아래쪽 살짝 와서 지금 11시 쪽 푸쉬를 한번 준비해보는 모습. 본진 쪽은 일단 생산되는 병력 그리고 뭐 벙커 터렛만으로 디펜스를 한 채 바로 지금 삼가스 멀티 쪽을 초반에 좀 저지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건가요? 일단 조회장 선수 위탈리스크 6메탈 김태형 선수가 센터 쪽에서 살짝 지금 신경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흑인 보컬님 벌써 한계로 1868번째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쉽게 지금 어느 누구도 쉽게 달려들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조회장 선수 마린 한기 먼저 커트 잘 해줬고요. 김태형 선수 마린 스팀 쓰면서 최대한 심리적 아 잘 끌어주는 모습 위탈리스크 한기 잡혔지만 마린 한기 추가적으로 끊었고 야 위탈리스크 계속해서 도착을 합니다. 일단 마린 숫자 끊어주지만 뮤탈리스크도 한기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뮤탈은 결국 6뮤탈이 남았고 일단 초반 11시 쪽 압박 들어가려고 했던 마린밴드 병력은 정리가 되면서 결국 지금 3회 처리 3가스까지 완성이 되면서 3회 뮤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어요. 반면에 지금 김태형 선수는 마린을 조금 그쵸 소수 생산하고 일단 전진되어 있던 마린만 생산해놓고 바로 미네랄을 본진 쪽에 뭐 터렛 건설하고 일단 팩토리 올리고 방어타워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터렛 또 엄청 지금 여기저기 꼼꼼하게 뭐 벙커에 베럭 근처에도 터렛 꼼꼼꼼꼼 막 무조건 이 뮤탈에는 안 휘둘리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경기를 진행해주고 있고 조회장 선수는 저글링까지 일단 소수 찍어주면서 추가적인 멀티 미네랄 멀티 쪽에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조회장 선수는 자신이 멀티를 가져가면서 김태형 선수에게 추가적인 멀티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어쨌든 본진에서 지금 배슬까지 생산할 수 있게 스타포트까지 빠르게 올리고 추가적인 테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회장 선수도 지금 빠른 체제 전환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태형 선수가 뭐 362 멀티라든지 지금 추가적인 가스 멀티 쪽에 멀티 가져가려면 어쨌든 지금 이 뮤탈리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배슬 생산될 때까지는 김태형 선수에겐 시간이 필요하고 조회장 선수는 그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테크라든지 뭐 멀티라든지 이런 부분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 36 멀티 쪽 처리 거의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11시 쪽에서 히드라이스크 대 럴커까지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조회장 선수 뮤탈 컨트롤로 앞마당을 꽤나 괴롭혀줍니다. 터렛 2개까지 타격시켜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뮤탈리스크 방일업 마린도 이제 공일업이 완성된 타이밍. 야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진짜 어쨌든 조회장 선수가 굉장히 지금 잘 휘둘러주고 있는 상황. 김태형 선수 SCB 11시 쪽 정찰 올라가면서 뭐 드론 숫자라든지 해처리 숫자 뭐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 같은데 야 11시 쪽에 바로 지금 히데리스크 등 완성되자마자 핀트네스트까지 올려주면서 빠른 하이브까지도 지금 조회장 선수가 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앞마당이라든지 멀티 쪽 전혀 지금 성큰이라든지 방어타워 없이 뮤탈리스크로 자신이 공격적으로 지금 김태형 선수 휘둘러주면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김태형 선수가 일단 베스를 생산해서 뭐 뮤탈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대비해주고 바로 지금 드랍시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멀티 쪽 견제를 추가적으로 좀 완성을 하지 않는 한 너무 지금 무난하게 조회장 선수 하이브가 건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샌가 하이브 댓글 올라오기 시작했고 김태형 선수의 병력들은 한번 진출 시도하는데요. 3탱크까지 생산하고 이제 배슬도 원배슬까지 타이밍을 잡고 한번 진출하면서 그 진출 병력으로 시간 끌어놓고 자신의 추가적인 멀티를 준비할 듯한 모습. 베럭스 인제 오베럭까지 올라가면서 병력들 한창 지금 생산이 왕성하게 시작할 타이밍이거든요.
여기 쪽에 뭐 오버로드와 저글링으로 김지영 선수의 병력 움직임을 꼼꼼하게 계속해서 파악해주고 있는 상황. 일단 매직 숫자 3기 숫자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 미탈 컨트롤 하기에는 조금 더 용이한 상황. 김쪽 패스 그리고 탱크 생산이 되면서 한 타이밍 진출 타이밍을 시도를 합니다. 김태형 선수. 하지만 지금 조일장 선수가 워낙에 지금 패스를 없는 타이밍에 김태형 선수의 마린을 잘 끊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뒤쪽에서는 이제 히드라 업그레이드 준비가 될 거고 회처리 숫자도 늘어나고 본진 쪽 하이브도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뮤탈리스크 이래 대에 걸렸는데 뮤탈 빼는 반응 속도가 조금 말렸죠. 뮤탈리스크가 지금 생각보다 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어쨌든 김태형 선수가 한번 타이밍을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마린메딕 탱크와 함께 지금 본진 쪽에 생산되는 거 바로바로 랠리 찍어놓고 지금 아웃 쪽이 됐든 앞마당 쪽이 됐든 디파일러 전 타이밍을 잡고 한번 지금 치고 들어와 봐야 되는 상황. 졸장 선수 최대한 지금 센터 쪽에서 시간 끌어주고 있지만 지금 밑에 피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몸을 살릴 수밖에 없고요. 럴커 언덕 위쪽 언덕 지원 활용하면서 김태형 선수의 진출 타이밍을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시켜주고 있는데 김태형 선수도 옆쪽으로 지금 벽 잘 타고 돌아와서 어쨌든 지금 언덕 위쪽까지 도착을 했어요. 뮤탈 점사 해주면서 베스 랑기 커트하지만 추가적인 베스 도착을 했고 조일장 선수 본진 쪽에 이제 디펠러마운드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 컨슘 업그레이드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김태형 선수도 지금 스캔 뿌려보면서 뭐 테크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확인을 한다면 그쵸 움직임에 조금 박차를 가야 될 타이밍인데 베스 숫자가 뭐 두 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1위데이시라도 걸면서 한번 달려들어 볼텐데 대략 먼저 달려드는 쪽은 조일장 선수 게다가 지금 베스까지 이제 커트를 당합니다. 조자 럴커 많거든요. 야 근데 이게 지금 디파일러 나오기 전 타이밍이라 야 김태형 그냥 바로 스팀 쓰면서 조회장 선수 럴커 거의 부대 단위가 달려들었는데 이거 한 타이밍 정리해냈어요. 이러면 바로 지금 조회장 선수 3명이 멀티 앞쪽이거든요. 탱크 숫자도 4기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 일단 베스만 한 타이밍 빠르게 충원이 된다면 김태형 선수 한번 해보면 할 텐데 너무 성급하게 달렸던 탓인가요? 조일장 선수 추가적으로 생산된 럴커로 일단 김태형 선수의 탱크 모두 정리를 해냅니다. 아니 지금 김태형 선수 어쨌든 지금 여기 조이기 라인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푸쉬를 할 생각이라면 이거 본진에 생산되는 병력들 지금 생산되자마자 바로바로 충원이 돼야지 지금 얘들이 여기서 놀고 있을 타이밍 아니거든요. 조일장 선수는 이렇게 시간 끌면서 디펠러만도 완성시켰고 컨슈머 그레이드 돌아가기 시작했고 어쨌든 지금 뭐 병력적인 손에는 조금 보고는 있지만 이 병력으로 시간 끌어주면서 자원적인 피해 없이 김태형 선수의 병력을 타이밍 적절하게 너무 잘 끊어주고 있어요. 김태형 선수 이제서야 지금 3시 쪽 미네랄 멀티 쪽에 멀티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탱크도 없이 지금 베셀도 없이 바이오닉 병력만 가지고 조일장 선수의 이 저그링 럴커 병력을 정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방향을 안마랑 쪽으로 잡아봤지만 언덕 위쪽에 일단 성큰 하나 방어를 해주고 있고 저그링과 럴커가 방어를 하러 오는 모습. 일단 안마당 쪽 투룬 본진 쪽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이거 럴커가 생각보다 이거 디파일러 나오기 전 타임이라 럴커 충원이 생각보다 늦어요. 게다가 지금 메딕 숫자가 많기 때문에 스팀 쓰면서 그냥 조일장 선수의 드론이라도 찢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김태형 선수의 파이어의 본진 한쪽 난입. 하지만 조일장 선수는 드론 피신 시켜주면서 일단 한 타이밍 막아냈고 김태형 선수 추가 타이밍 지금 11시 쪽으로 방향 잡습니다. 여기 방어타워 성큰 하나만이 지금 외로이 지키고 있는 상황. 야 이거 본진 쪽 아직도 병력 이거 정리 안 됐고요. 야 이거 메딕 3기 붙으니까 마린이 거의 사기 수준이네요. 언덕 위쪽에 럴커 2기 버로우로 야 이거 추가 병력 끊어주는 조일장 선수 센스는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11시 쪽 멀티 쪽에는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드론들 바로 미네랄 멀티 쪽으로 피신을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버티면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럴커 기다릴지 일단 드론들 뭉쳐서 버티기 모드 김태형 선수 스캔 뿌리면서 컨트롤을 받지만 럴커 3기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고요. 메딕 1기 2기가 마치 옵저버 마냥 적의 본진에서 적의 상황을 정찰합니다.
김태형 선수 미랄 멀티 완성시켰고 5시 쪽에서 추가적인 지금 멀티 가져가고 본진 쪽에서 추가적인 병력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조일장 선수의 추가 병력 그쵸 디파이어 다크소음을 뿌릴 수 있는 이 병력이 대동된 지금 럴커 뭐 소수 병력이라도 되게 지금 테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일장 선수의 드론들은 여기저기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고 전체 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아 이거 디파일러 다크섬 치기 전에 이레데이시 먼저 걸렸다면 좋겠지만 일단 다크섬 쳐치면서 결국 뒤쪽으로 다시 한번 김태형 선수의 병력들 밀려납니다. 이러면서 조일장 선수 추가적인 멀티 6시 쪽 가스 멀티 쪽에 준비를 해주는 모습. 나는 조일장 선수가 뭐 다수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가 최대한 지금 시간 끌면서 여기 5시 쪽 멀티까지 두 군데 동시에 멀티를 가져가고 방어까지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면 분명히 김태형 선수에게도 타이밍이 오는데 이거 다크소음도 거치기 전에 왜 지금 굳이 여기를 이렇게 왼발로 지나다니면서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조일장 선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병력을 돌렸고 야 반대로 김태형 선수 야 이거 본진 쪽 정찰을 안하고 있었더니 어느새 드랍십을 야 이건 큰데요. 지금 조일장 선수 여기 날아가는 드랍십 이거 본진이거든요. 일단 드랍십 한 기를 중간에 저지를 시켜주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야 이거 디팔러 마운드라든지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치만 또 반대로 김태형 선수 이거 드랍 올라가고 병력들 조일장 선수를 멀티파괴 시키려고 너무 지금 병력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드디어 자신의 멀티 쪽은 방어가 안 되고 있는 모습. 야 이거 저글링 로커에 커맨드 띄우지도 못하고 멀티 깨졌고 김태형 선수 난전으로 좀 경기를 유도를 해봅니다. 하지만 베슬도 잡혔고요. 11시 쪽 병력 이대로 정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저글링과 로커 디파일러에 정리가 될 것 같고 일단 이 마린메딕 병력들도 야 생산되는 병력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추가 병력까지 도착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조일장 선수를 엄청나게 지금 훑어가지고 있어요. 김태형 선수 조일장 선수 일단 들었는데 전혀 지금 방어를 받지 못한 채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 5시 쪽 멀티도 지금 못 돌아가고 있고 3년 멀티 쪽도 못 돌아가고 있지만 김태형 선수 일단 안마량 쪽 자원 바탕으로 계속해서 지금 병력들 생산해내고 있고 반면에 조일장 선수 멀티 쪽 자원 은근히 지금 이거 여기저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그가 가스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본진 쪽 가스통 날아갔고 앞마당 쪽 가스통도 얻어 와닿지만 일단 럴커의 도착으로 한 타임의 인기를 보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챔버 업그레이드 들어간 챔버 깨졌죠. 디팔로만도 깨졌죠. 야 이거 조일장 피해가 생각보다 큰데요. 김태형 계속해서 지금 몰아칩니다. 병력들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서 11시죠. 이것도 이번에는 럴커 생산 못하게 이거 마리나나 메디카나로 히드라디스크댐까지 테러. 야 뒤쪽에 베스까지 대동하고 바이오닉 병력 다시 올라오면서 디파일러까지 테러를 해주고요. 야 얘는 왜 때리다가 이 히드라디스크댐을 파괴를 안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6시 쪽은 6시 쪽대로 또 처리하나 마린으로 때려주고 있고 이야 이거 김태형 경기 진짜 좀 묘하게 끌고 가는데 11시 해체 파괴 됐어요? 이러면서 전진되어 있는 러커도 어쨌든 정리시키고 자신은 자신대로 다시 한번 멀티를 지금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러커 세기 잃기에는 마린 메딕 조금 숫자 손해를 보는 모습이고 조일장 선수 이제 자신의 멀티 여기저기 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드디어 영러시 지금 김태형 선수 본진 쪽으로 도착을 하는데 김태형 선수 일단은 조금 방어적인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괜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병력 손해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드랍십 타고 병력이 출발을 합니다. SCB 야 저글링 럴커가 들어오는데 SCB 그냥 저글링 럴커 무시하고 여기 미네랄 멀티 쪽 자원 채취하러 가다가 이거 들여보지 않아도 되게 피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고 드랍십은 조일장 선수의 본진 쪽으로 야 조일장 선수의 마지막 이거 거의 진짜 밝은 러쉬에 가까운 러쉬인데 아 테란이라면 차라리 그냥 좀 방어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김태형 선수 드랍십 내려보지도 못하고 파괴당하면서 조일장 선수 이야 이걸로 김태형 선수 앞마당 밀어내고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하나요?
마린왕기가 오직 구석 쪽에 숨어있다가 조회장 선수 번지 쪽으로 다시 들어와봤지만 이 부분도 결국 무서구형으로 정리가 됐고 김태형 선수 번진 쪽 아주 난장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커 벼락스 근처까지 들어와서 벼락까지 점령 당했고요. 이러면서 조회장 선수 다시 한번 11시 쪽에 멀티 복구. 야 드론 바글바글한 거 보세요. 미네라 멀티 지금 앞마당 쪽 어쨌든 두 분 전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미네랄만 캐더라도 저글링만 달려와도 당장에 김태형 선수 먹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본진 지금 뭐 베럭스 점령 당했지만 진짜 김태형 선수 좀 아쉬워서 지지를 못 치는 모습이었고 결국 김태형 선수 지지 선언하면서 스코어 1대0으로 조유정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다크0208님 별풍선 2개 감사드리고요. 라데시마심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아 라데시마심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